얼마 전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한 북한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카 퍼레이드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북한의 속내를 김기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차위로 북한 선수들이 우승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차를 에워싸고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선수들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대대적인 환영 인파를 마주했습니다. 우리 시간 지난 23일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북한 대표팀이 입국하는 모습입니다. 북한 대표팀은 결승에서 일본을 1대 0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국을 포함해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7경기를 모두 이긴 북한은 2006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우승이란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북한은 우승이 확정된 지난 23일 밤 조선중앙TV를 통해 결승전 경기를 녹화 중계했습니다. 상대팀 방어수를 빼돌렸습니다. 저격입니다. 다시 방어수를 빼돌리고 슛! 골인 됐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평양 시내 곳곳에서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주최 조선인 명의를 걸고 나가서 용감하니 두세차게 조선의 이 번때를 보여주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긍지스럽고 자랑스럽고. 노동신문은 일면 머리 기사로 여러 사진과 함께 우승 소식을 전했고, 조선중앙TV는 특집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축구 우승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건 어려운 경제 상황과 수혜 등으로 이반된 민심을 스포츠 쾌거를 계기로 다시 결집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